국제지구빙하권 기후이니셔티브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 해빙, 동토 등으로 이루어진 전세계 빙권이 빠른 속도로 녹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 북극해를 떠다니던 해빙이 2050년까지 확실히 사라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바람과 파도가 강해져 침식이 증가하고 450만 명 이상이 사는 지역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